도전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.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전통을 편하고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개비어 참여자 장현우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청소랑 소독 방역업을 하는 자영업자이고요. 네, 이번 참여는 저희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용의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청소년 친구들한테 많은 기회를 좀 제공해주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책 속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. 그래서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나는 책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개비어 참여자 최유빈입니다. 저는 거문고 연주자이고요. 거문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거문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개비어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접목시켜보고 확장시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많이 준비했습니다. 재밌는 얘기를 많이 보시죠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먼저 좀 먹어봐도 되나요? 아, 편하게 드십시오. 개비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씩 먼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?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개비어라는 게 정말 서로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석봉님이랑 유빈님이 저랑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하나의 책갈피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나, 그 개비어라는 게 그런 뜻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. 저는 저의 것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어서 이거를 더 발전시켜보고 또 이 영역 말고 다른 영역을 해보면서 여기를 더 접목시켜서 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원래 근데 개비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? 저도 사실은 개비어에 대해서는 뭐가 뭔지 잘 몰랐었는데 저희 이제 외부적인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진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검색해보고 알아보면서 다가오게 된 거죠, 저는. 개비어로 그러면 뭐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. 저는 태평성대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태평성대가 무엇인지를 시조로 쓰고 이거를 시조창으로 부르고 거문고로 연주하고 옆에서 서예도 하시는 거를 뮤직비디오 한 편으로 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하나의 흐르는 선율의 오케스트라 같은 음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버스킹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원했었던 버스킹은 평택 내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들을 원했다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모르던 사람들한테 이런 곳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어요라는 의미에서 좀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입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개비어 하면은 제가 좀 막 조사를 해봤는데 되게 부정적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. 요즘에 막 청년들이 그냥 쉬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. 사실 프로젝트를 무엇을 할지 뭐 이런 게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휴식을 갖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쉬는 거는 사실 저도 좋은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금방금방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원했었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다음 년도 그럼 아까 말했던 2025년도를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요?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느낌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
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, 아무래도 지금 개비어의 매뉴얼이나 개비어의 활동들을 보다 보니까 너라는 거의 지칭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나를 위한 지칭이더라고요. 아무래도 2025년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, 내가 원하는 꿈들을 찾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저는 아 이거 대학생 때 했으면 진짜 재밌게 했겠다. 진짜 저도 그 생각했어요. 좋은 분들 만났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어릴 때 이런 분들 만났으면 내가 더 다양한 걸 봤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 왔으면 진짜 그 개비어 기간을 가질 수 있을 진짜요? 것 같아요.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대학교 때 이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면은 이미 대학교 때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실패를 또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그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거잖아요. 저는 이 개비어라는 프로그램이 내가 실패를 해도 실수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,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기회가 다른 이제 대학생분들이 또 보게 된다라면은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고서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대학생 때 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꼈었는데 이렇게 쉴 수 있으면은 휴학을 했을 것 같아요. 안 좋은 거 같아요. 휴학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 느낌. 너무 재밌게 도전해보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대학생들이 하게 되면 너네 무조건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쳐도 봐야 돼 라는 것도 좋지만 너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네가 해봐. 근데 너가 해도 실패해도 우리는 뭐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 사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. 유빈님은 개비어 추천하시나요? 네, 전 완전 추천하고 벌써부터 추천하고 다니고 있는데 마무리식으로 계획과 뭐 이제 목표 있다면 그런 것들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 친구들이 많은 버스킹을 하거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랬었어요. 그래서 개비어 이후에도 아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. 도전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. 앞으로도 전통음악 속에서 아니면 다양한 음악 속에서 거문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공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교직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전통을 편하고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현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청년 상인 일기인데 좀 바꾸고 싶어요. 이제 청년 상인 말고 청년 일기라고 해서 더 다양한 청년분들의 좀 이야기를 담고 싶고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또 크리에이터로서의 삶도 이 개비어를 통해서 더 가져가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. 오늘 저희 개비어 멋진 동기분들 이제 모셔서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